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의료법상 강제 사항은 아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349곳 중에서 전담 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98곳. 전담 전문의의 자격은 중환자 치료와 관련된 8개 과에서 전문의를 마친 뒤에 중환자실 집중 근무와 자격 시험을 거쳐 주어진다. 대한중환자의학에서 말하는 그 전담이라는 것은 중환자 진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술기와 경험을 갖춘 사람.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은 전문의 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